안녕하세요. 글리츠리아입니다. 내 마음 너에게 인사하네. 내 마음 너에게 인사하네. 너의 믿음직한 나무들아, 너희는 여전히 높고 강하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번아웃 증상을 작년에 겪었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번아웃 증상을 겪었을 때 무기력해지는 제 모습이 가장 참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의 나약한 모습이 싫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인간은, 아니 더 좁게 보면 저런 사람이 나약해질 수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인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약한 마음을 평생 질질 끌고 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나은 제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나약한 모습에 제가 실었을 뿐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인정해주고 나약하고 무기력해진 저의 마음을 달래주기로 했어요.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진 저의 마음을 마주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 안 하기입니다. 자칭 걱정 인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걱정도 많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했는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자 요즘에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방법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저에게 맞는 방법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틀기가 쉬웠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작년 가을부터 가드닝에 대해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요즘 누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일기 쓰기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듣는 유튜버 이연님의 영상을 보다 보면 일기 쓰기 혹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일기 쓰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21년 말에 10년 일기라는 두꺼운 일기장을 구입했는데 정말 띄엄띄엄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 일기장에 요즘 간단한 일기를 다시 쓰고 있어요.
쓰다 보면 작년 오늘에 적어놓았던 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은 정말 과거로 시간을 돌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어요. 요즘에는 아직 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블로그와 스레드라는 SNS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와 다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툭 털어놓게 되어서 이용하는데 이렇게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하면 내 자신의 심정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기쁨을, 어떤 날은 슬픔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에 대한 조절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의 우울이나 불안을 담아두지 않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습관으로 들이려면 아직 멀었지만 계속해서 기록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일 하기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란 건 그것을 말할 때 눈이 반짝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발적인 것을 말하겠죠? 네, 저는 가드닝이 그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하는 것. 누군가에게 정원에 대해 얘기할 땐 눈이 반짝이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샘솟았어요. 그러나 무기력해진 저에게 정원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꽃을 돌보는 것도 그때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원 일을 손을 놓기도 했어요. 새벽 공기 마시며 정원을 거니는 것이 그러면서 꽃 하나하나 봐가며 그 이쁨을 알아주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자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꺼진 불꽃처럼 제 마음이 식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그치고 정원에 모처럼 나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돌봐주지 못한 정원은 조금 어지러웠지만 여전히 꽃이 피고 지고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지금 힘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언제든 놀러 오듯이 정원으로 나와. 우리는 기다릴게. 마음 편히 들려줘. 라고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대했던 정원 일을 일이 아닌 나들이처럼 대했어요. 나들이처럼 정원으로 나가서 풀도 뽑아주고 꽃도 자르고 무엇보다 정원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원을 제대로 즐기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넓어지면서 제가 가꿀 곳이 많아지니 당연히 몸이 피곤했지만 그전과 다르게 쉬엄쉬엄 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맞추려 애쓰지 않으니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넘쳐 과잉으로 가드닝을 하지 않으려 조절도 했습니다. 또다시 무기력이 오는 것은 싫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딱 얘기한 건 아니지만 SNS 속에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쩌면 저의 기록용으로 남기는 것이고 또 어쩌면 저처럼 가볍게 번아웃 증상이 와서 무기력해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때때로 무기력과 우울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의 감정들에게 소리치며 왜 그러냐고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어? 어떤 것이 너를 우울하게 하니? 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요. 오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봄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